이번 시간에는 응용패턴 2번 하기로 했죠. 자, 응용패턴 2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하나 더 쪼갠 겁니다. 8분교 더 나누는 거죠. 자, 2번은 응용패턴 1번은 궁, 짝가, 짠이었죠. 2번은 궁, 짝가, 짝가. 자, 약, 마지막 세 번째 박자, 약만 더, 한 번 더 나누면 업스트로크 때, 스트로크 해주면 되는 거죠. 자, 2번 패턴은 1번에서 마지막 박자만 더 되어줘도 됩니다. 자, 그걸 기타로 표현해보면, G코드 잡으시고, 응용 패턴 1번은 짝짝짝이었죠. 하지만 올라올 때 한 번 더 되어주면 스트로크 해주면 이게 바로 응용 패턴 2번인 4분의 3 박자 스트로크 됩니다. 자, 계속 셋 셋. 자, 스트로크 하시다 보면 이 짝짝짝가 할 때 일정하게 짝가 8분표로 딴딴딴딴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려면 스트로크 거리가 일정해야 되겠죠. 딱 시계추처럼 똑딱똑딱. 자, 이게 또 잘못 나오면 짝짝짝짝짝짝 이런 셔플 리듬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스윙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일정하게 짝가짝가 똑딱똑딱 하듯이 일정하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연습을 코드 하나 잡으시고 메트로놈에 맞춰서 일정하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자, 궁은 4, 5, 6번 주 다시 한번 정부 그 다음에 짝짝을 고음 부인 1, 2, 3번 선을 약하게 약, 약 이 기본 패턴에서 약, 약 부분에서 업 스트로크 때만 되어주면 업, 다운과 업을 동시에 되어주면 어가라가면서 스트로크 해주면 이게 바로 응용 패턴 2번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응용 패턴 2번은 1번보다 좀 더 리듬이 더 나누어졌기 때문에 좀 더 경쾌하겠죠? 분위기도 좀 밝고, 자, 좀 더 신나는 기분이겠죠? 그런 것들을 패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잘 숙지해 놓으시고 또 분위기를 알아야지 곡마다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한 패턴을 쭉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패턴들을 한 곡에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반응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응 패턴 2번을 또 맞춰서 연주해 보겠습니다.
응급했던 2번을 연주해 주시면 그 분위기 맞춰서 노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시간에는 응용 패턴 3번이 기다립니다. 여러분들 기본 패턴 1번 자, 그 다음에 응용 패턴 1번 2번은 방금 했던 자,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노래 숙지하셔서 다음 응급했던 3번 할 때 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.